멋있게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야, 제가 조금 전에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에 올라온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나 전율적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사실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에서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기도 해요. 타이닐과 APJ라는 아티스트의 협업이고 뮤직비디오의 제목이 12-3예요 보니까 이 12시 3분이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.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냐면, 제가 예전부터 베트남의 그 흑인 음악을 보면 래퍼들이 정말 많긴 해요. 래퍼들이 많아졌는데 반면에 R&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. 최근에 뭐 딜린 같은 여성 아티스트들, 뭐 마이안, 남자 아티스트들 중에는 뭐 마디후 이런 아티스트들만 생각이 나는데, 여기 완전히 흑인들의 소울이 있는 것 같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. 보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타이니리 프로듀서인 것 같고, 여기 APJ가 싱어인 것 같아요. 이 APJ라는 싱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예요. 복장은 진짜 본토에 있는 흑인 래퍼들처럼 착장을, 아웃핏을 딱 입고 어떤 뭔가 흑인들이나 혹은 래퍼들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모습,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. 가령 이런 거죠. 뭐 토리 레인즈나 크리스 브라운 같은 까라의 아티스트들 있잖아요. 거의 뭐 래퍼인지 R&B 싱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아웃핏을 입고 막 노래를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놀랐어요. 너무 놀랐어요. 이 아티스트가 진짜 베트남의 R&B에서 좀 굉장히 진짜 본토에 있는 걸 갖고 오는 R&B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영상을 찍습니다. 긴 말 안 할게요. 지금부터 볼게요. 타이닐 APJ 12-3입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티스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. 야, 오, 오, 전 두 명의 아티스트가 생각나는데 미국 R&B 아티스트거든요. 첫 번째가 제레미고, 몇 년 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자퀴즈, 약간 그런 아티스트들이 생각났어. 그리고 이 곡 바이브가 약간 저는 제레미의 그 버스데이 섹스 같은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. 그래, 이런 R&B 기다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, 막 래퍼들처럼 큐반 체인 메고 머리도 따고 진짜 막 바지 다 내려입고 막 스트릿 브랜드들 의류 입고 되게 갱스터 같은 복장으로 노래를 딱 부르는 그런 게 나, 저는 되게 멋있다고 봤거든. 와, 이 두 분의 관계가 거의 빈지와 톨리버 같은 느낌이네요. 후. 그래, 이런 R&B도 필요하다니까. 와, 이런 거, 이런 기교 있잖아.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. 팀버랜드 부츠 신었잖아. 야, 뮤직비디오에서 두 명의 아티스트가 멋도 부릴 줄 아네. 야, 야. 아니, 와,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이 뮤직비디오 잘 찍기로 유명한 레이블인 거 아는데, 와, 이건 진짜 본토 느낌이 난다.
이런 비디오는 세련되고 관능적이고 섹시해야 되거든요. 그런 느낌들이 있어. 오! 와, 곡 진짜 잘 썼다. 그 뮤직비디오의 그 느낌도 요즘 R&B라기보다는 진짜 한 12, 13년 전의 미국 R&B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이제 그것도 올드스쿨이죠. 어. 딱 어쿠스틱 기타와 가벼운 스네어 드럼. 딱 그때야 뭐 제레미, 트레이 송즈 이런 아티스트들 인기 있을 때. 오, 취한다. 야, 그냥 베트남 흑인 음악 자체가 진짜 많이 발전했어. 오, 와. 목소리는 약간 저스틴 비버 어릴 적 목소리도 느껴지지만 기교 같은 거는 제레미나 제가 아까 말한 자쿠이즈 같은 그런 가수들 생각나요. 그래 나 이런 R&B 기다렸어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옷을 래퍼들 갱스터들처럼 옷을 입고 끈적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이제 알켈리가 예전에 말했던 R&B 덕 R&B 갱스터 약간 이런 느낌들 있잖아. 이런 게 좀 풍기는 뮤직비디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왔어요. 이것도 저는 하나의 의미 있는 비디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도 열거했던 베트남에서 소위 이제 뭐 R&B 소울 같은 음악들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정말 좋은 음악들을 다 만들어요. 세련되고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도 있고 그런 걸 만드는데 누군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해줘야 되거든. 진짜 제가 머릿속에 구현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뭐 토리 레인즈, 뭐 크리스 브리지, 제레미, 트레이 송즈 이런 가수들 딱 보면 멋있게 래퍼들처럼 있고 흑인의 감성인 것처럼 노래를 부른단 말이지.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. 그냥 가사만 베트남어지 거의 뭐 뮤직비디오에 느껴지는 감성, 아웃핏 모든 것이 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. 진짜 아, 스페이스 스피커즈는 뮤비 맛집이야. 뮤비를 너무 너무 잘 만들어. 그리고 멋있게 찍을 줄 알아요. 제가 막 그저께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. 진짜 베트남 힙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라고. 와,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습니다. 이제 R&B에도 이런 R&B 갱스터가 나왔어요.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